오늘은 2월 6일, 오늘 또 치과 치료를 했거든요. 제가 교정 중이라서 혼났습니다. 한 20시간씩 껴야 되는데 못 꼈거든요. 잘 끼라고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듣고. 원래 5시 반 콜이거든요. 메이크업도 하고 또 몸도 풀고 배고픈 밥도 먹고 대본도 보고 예쁜 대본 곱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습기는 계속 울고 있네요. 우리 명준이 언제 오지? 오늘은 MJ 아스트로 명준이와 함께하는 날인데 명준이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듣고 싶네요. 오늘 챙겨온 거는 우리 대만 엘푸드가 준 누가 크래커 요거랑 이것도 맛있겠죠? 이것도 있어요. 당 떨어지면 먹어야지. 몸좀 풀고 공연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제가 이제 현태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우리 겨울 라그나의 막내죠. 윤지우 배우입니다. 안녕. 이게 예빈이. 열심히 일하는 태연이. 자, 이제 머리를 붙입니다. 그냥 가발을 할걸 그랬어. 귀찮죠? 그러니까요. 약간 텀이 엄청 길었는데. 어까지만 나갈 거야, 이제. 그럴리가요는 안 나가. 아, 어로. 내 머리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염색까지 직접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녹화가 잘 되는 거겠죠? 아까 엄청 찍었는데 하나도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거의 처음 쓰는 거랑. 아, 카메라 바꾸신 거예요? 네, 신동이 형이 사줬어요. 조만간 신동이 형이 커피차를 해준대요. 우와. 조금씩 변해가고 있죠,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요? 저는 겨울나그네에서 봉을 맡고 있는 쇼걸 강예나라고 합니다. 맞아, 은혁이 형이 보러 왔었는데 봉잘 춘다고 그러던데. 아이언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춤 위주로 보더라고. 춤추는 형이니까. 우리 멤버들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겨울나그네로 오행시 겨 겨울나그네 울 울희 다 같이 나 난난 그네 그러니까 뭘 내야. 끝. 또 이따 봐요. 끝나고 자, 대기실로. 여기가 민호 현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연출님 여하, 넌 여하, 에마, 난 에마, 에미나, 우리 민영 연출님입니다. 미나. 어디 다른 가시나요? 사람 목소리가 아닌데? 저는 요새 요가 클래스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가를 배우러 가고 아, 있습니다. 진짜? 나도 한번 껴야겠다. 어, 형, 진짜 오실래요? 오늘 말고. 지금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요가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껴주세요. 언제 오실 건데요? 그 이번 주, 말로만 이번 하지 주, 마시고. 이번 주에, 이번 주 아니야. 진짜로? 카메라 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지금 요가 형 하는 모습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간식을 놓는 곳인데, 기현이가 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하셨나요? 예? 이게 뭔가요? 오늘도 우리 또 맛있는. M민우. 우주선 타고 별나라 다녀왔어요. 저기 저 보여요? 오늘 하나 드세요. 제가 이건 뭐지? 그건 식혜인 것 같은데, 아닌가? 오, 식혜? 식혜? 아, 콜드브루라는데요? 아, 커피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콜드브루. 한번 안내를 볼까요? 짜잔. 오늘 또 당 예. 충전. 너안 먹어? 네, 저는. 네. 공연 전에 안 먹지? 맞아요. 공연 전에 이 친구는 안 먹는데요. 우와. 끝나고 우리 축구 보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내일 먹어. 좋습니다. 언제든 일단 하기 전에만 안 먹으면 돼서. 근데 왜안 먹는 거야? 에? 그냥 그 뭔가 비어 있는 느낌 뭔지 알아요? 허한 느낌? 속이? 그런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나 항상 꽉 차야 되는 상태.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또. 맞아. 너 녹음할 때도 그래? 네, 최대한. 난 녹음할 때도 꽉 차야 되는 상태로. 그래서 전 끝나고 차라리 많이 먹는?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항상 그래서 다 챙겨가잖아요. 집에 가서 열심히 먹어. 먹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지트 촬영생인가요 혹시? 여하. 여하. 자, 이 둘은 연인 사이입니다. 이렇게는 부부 사이입니다. 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진이가 예콩이라고요? 네, 예콩씨. 아, 예콩이가 왜 여기 민우 현태방에 들어왔나요? 노래를 배우고자 왔고요. 예. 김력 선배님께 자신만의 노래 그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거 궁금하다. 근데. 목을 어떻게 푸시나요? 목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목 안 풀어요. 네? 아, 나 있긴 있어. 고정을 하고. 네. 아, 스쿼트를 어, 예, 스쿼트 하시는군요, 형이. 자, 일어나세요, 다들. 좀 더 앉으셔야죠. 혹시 이게 끝인가요? 뭐 노래 뭐 잘하면서 사실 우리 겨울 나그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배우가 우리 예진이거든요. 맞아 맞아. 제발. 네? 제발 좀 노하우를 전수해주세요. 오빠의 노하우가 맞아. 필요해요. 예진이는 사실 되게 편안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싫어요. 싫어요? 네. 좀 악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 들리나요 맞아. 거기 그 부분. 저 쓰는 거 같아요. 정중적으로 계속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호흡을 잘 못 잡아서 그런가요? 알려주세요 오빠. 되게 기복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불편한 걸 전혀 못 느꼈는데. 나 마이크 잘 안 차였어. 미쳤나 봐. 마이크 차고 올게요. 네. 어디 가세요? 마이크 차야 돼요. 창근아 일로 오세요. 제가 어제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굴지마. 제가 어제 더 이상 미련하게 굴지마 이렇게 되는데 미련하게 울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 마이크를 차고 오겠습니다. 안녕. 자, 마이크를 차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은 아니라서. 어, 아직 있었나요? 네. 공유상담 갑자기 하나가 들어왔어요. 어떤 거? 혹시 데뷔한 지 20년이 되신 20년 차는 아니고요. 아, 20년 차네. 19년. 어, 선생님 19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럼 20년간 부목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빠 나름대로. 네네. 오늘 따라 약간 기분이 다운된다. 처진다. 어떻게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을 때 오빠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극복 안 했어요. 아, 그냥 처지는 대로 그냥 살았나요? 항상 예민했습니다. 예민하고. 근데 그것도 방법이 까칠하고. 한때 그랬는데, 파이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야. 하셨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시간이 답이다. 어떻게든 끌어오르지 않아. 근데 콘서트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 그러면 단 걸 먹어요. 단 거요? 어. 단 거 하면 엔돌핀이 좋으셨나 봐요. 어, 근데 좀 돌아요. 원래 단 걸 좋아하시나요? 단 거도 좋아하고. 그럼 단 거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초코. 근데 목에 또 초코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어? 왜죠? 가리 같겠나요? 마르게 하니까 성대는. 우리 인성 씨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그래도 텐션을 좀 만드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 또 많잖아요. 그런 날에는 텐션을 내가 일부러 약간 끌어올리긴 하는데 근데 조금의 스트레스는 좋을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너무 릴렉스돼도 아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게 맞아. 너무 스트레스 없잖아요? 그러면 네. 감기 걸려요. 아 맞아 맞아. 작품 하나 끝나거나 콘서트 투어가 끝나거나 뭐 하나 끝나잖아? 그럼 몸살 와. 그때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근데 항상 긴장한 것도 안 좋긴 한데. 슈퍼주니어 콘서트는 언제예요? 올 거예요? 네. 저는 3월 15일, 16일, 17일 날 공연을 합니다. 려욱 솔로 콘서트. 어? 아, 어디서? 8년 1개월 만에 하는 콘서트입니다. 고국에서 하는 콘서트. 항상 외국에서만 했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예, 예, 예. 아무튼 오늘 파이팅 하시고 우리 예콩이는 어차피 노래 잘하니까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욕심을 내야지 발전하는 게 너무 흰머리가 있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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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요? 브릿지야. 뭔 소리야. 원래 저러신 거야. 근데 스타일링 멋있으시다. 파이팅. 네, 나가세요. 네. 조금 실수하고 나가시네요. 상처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기점으로 공연이 오늘 포함 딱 세 번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네. 와, 저 얼마 안 남았네. 많은 걸 느끼고 배우면서 공연하고 있는데 오늘 공연도 열심히 재밌게 빠져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인성이 SF9도 화이팅이고 려욱 형 덕분에 이번 공연에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음 작품 또 뭐 하나요? 다음 작품은 이제 다윈형의 악의 기원이라고 연습도 하고 있고 진짜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이거 6개월 뒤에 나가니까
이미 공연이 이미 많이 끝나는 제가 3월에 공연 나거든요. 아니 금방 나가게 하려고. 제발 빨리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찍으시면은 제가 이번 주에 자주 오케이, 등장할 오케이. 예정이라서 오늘 블랙 옷 갈아입으세요 빨리. 네, 네. 끊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2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왔죠? 여하 우리 연출님이 숨어있습니다. 안녕. 우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화려해요! 틈틈이 찍어야지 또 우리 엘프들이 또 볼 수 있으니까. 아 우리 인성이 너무 야하다. 얼굴만 어우 잘생겼어. 이마 준비하러 가고 있어. 파이팅! 레오하 아 너무 팬이에요. 영시 팬이에요 저. 샵 이름이 뭐죠? S휴라고 합니다. S휴. 네. 네. 제가 다니고 있는 거는 러비샵인데.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저는 팬이에요. 아 그래 정말요? 노래 너무 잘하세요. 노래 최고 최고 최고.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영 씨가 잘해주셔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엄청 따뜻하게 잘해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연출님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2막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막 시작 오전입니다. 저는 이제 준비할게요. 안녕.